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사단법인 한국청소년 바로세우기 운동협회가 지난 8일 백석대학교 백석아트홀에서 학교폭력 예방 전문가 양성과정 1기 수료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수료식에는 133명이 수료했습니다. 수료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백석대학교 최갑종 총장은 10대 청소년들이 안고 있는 많은 문제들에 대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임하길 당부했습니다. 한국청소년 바로세우기 운동협회는 건강하고 바른 가치관을 갖는 전인적 청소년을 육성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지난 2013년 설립됐으며 청소년을 바로 세워나가는 범국민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